우선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기 전에 정상회담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건너뛰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만들었던 그 6.15에 대한 계승과 발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 전제 아래 이 반드시 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 초기부터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잘안 됐죠. 안된 이유가 결국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북에 대한 끊임없는 이 악의 축이라고 하는 압박과 함께 이 군사적 선제 공격 또는 경제적 제재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 상황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간에서 핵실험을 하면서 북핵 문제가 아주 엄청난 과제로 떠올랐고, 그래서 뭐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정말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2007년에 평화체제 문제와 함께 한국전쟁에 따른 그 종전 선언, 이런 문제들을 관계국들이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하면서, 북쪽이 그 정상회담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 아래 회의가 이루어지게 된 셈이죠. 7년 만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처음에 생각한 것은, 뭐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어떤 실효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 만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지만, 7년 만에 만나는 회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한 많은 의제들을 논의해서 남북 간의 합의를 만들어내야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전제 아래 준비 과정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었다면 역시 부시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종전선언, 이두 가지의 과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남북 정상 간에 합의를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역점을 두고 두 가지 관점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가 서해야말로 늘그 무력 충돌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해 바다에 어떻든 간에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 남북 간의 확고한 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었고요. 육상에는 이미 뭐 비무장지대가 있고 군사분계선이 있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저쪽 동해 바다의 경우는 거기도 물론 NLL도 있고 다 있지만, 실제로 그 섬이 있어가지고 뭐 바로 가까이에서 뭐 부딪히거나 이럴 염려가 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반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연평도가 북의 본토로부터 불과 한 17km밖에 되지는 않고, 백령도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래서 항상 충돌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곳의 평화의 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게 하나였고, 두 번째로는 평화가 거저 뭐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제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것은 어떤 실리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금강산이나 개성 이외에 좀더 그것이 큰 틀로 확대돼서 확고하게 경제적인 협력의 틀이 넓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평화를 보장하는 넓은 하나의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경제를 통한 평화 체제의 확립이라는 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두 가지가 사실은 그 정상회담 준비하면서 하나의 전제였었습니다. 남북 간에 이런 문제가 합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진행 안 되는 건 결국 신뢰의 문제 아니냐?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고 쌓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고, 이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서 10자 정상 선언이 아주 소중하게 다룬 것이 있다고 하면, 신뢰를 쌓기 위한 하나의 남북 대화의 제도적 정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정상회담의 정례화,
총리 회담이라든가 다른 기타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 더 나아가서 각 분야별 회담의 정례화, 이런 것이 돼야 이런 제도화의 틀 속에서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14정상선언이 그 점에 역점을 두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정상회담 후에 2007년 11월에 그 총리회담도 열리고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죠. 이게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모든 게다 무산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역시 남북 간의 신뢰의 문제, 특히 당국과 당국 간의 신뢰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신뢰라는 게 뭐냐?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신뢰인데, 합의사항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부인해버린다면, 그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10월 4일에 우리가 1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그 14선언이야말로, 이게 정말 버림받은 선언이 아니냐. 이 나무는 심어놓고 물을 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젠가 다시 우리가 물을 주어서 그 나무를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은 결국 신뢰 회복과 함께 14선언이 가지고 있는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 공존,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 길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신 건 어떻든 14선언과 6.15 남북공동선언과 14선언은 반드시 이 정부가 계승해 나가야 된다. 결국 이것을 무시하고는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정상회담 같은 것이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 나가려면 역시 이양 정상이 했던 이 정상회담을 가치 있게 이끌고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던 거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가령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통일부를 먼저 없앤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그 인수위 때부터 주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들과 좋지 않은 상황들을 놓고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고요. 특히 비핵 개방 삼천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정상 간에 이 문제를 내거는 경우에 그리고 한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었거든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 처음 대화를 시작하면서 걸림돌이 됐던 것이 개방에 대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가령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것이 뭐냐? 뭐 강제로 우리를 개방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뭐 이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는 식의 입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개방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개방을 전제한 대화라는 건 남북 간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그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뭐 남북 대화도 될 수가 없고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정말 6.15 선언이나 14선언 자체도 이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해가느냐 하는 문제의 의식을 크게 가지고 계셨고요. 무엇보다 앞서 서해에서의 이 간절한 소망이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그 가운데 이제 뭐 해상 군사 훈련을 중지하는 문제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완충 지역을 만들어내기 위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대한 아주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끝까지 염두에 두셨던 거, 이 못내 아쉬워하셨던 것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민들의 뭐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공동으로 구역을 만들고 뭐 바다 목적을 만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이것이 남북 간의 충돌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NLL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이뤄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하나의 대안이었고 이것이 되면 분쟁 지역의 세계적인 하나의 하나의 모델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나는 노 대통령님의 그 탁견이 상당히 옳았다고 생각하고요.
노 대통령께서 하신 이 14정상선언의 가장 소중한 합의사항이라면 난 이 14남북정상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